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 더운 여름 8월에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제 취미가 집 보는 거. 취미가 직업이 된 너무너무 좋은 사례예요. 또 감사하게도 유튜버 구독자님들이 많은 연락을 주셔서 열심히 부동산 에이전트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은 둘루스에 위치해 있고요. 정말 리모델링, 커스터마이즈 된 가구들이 정말 눈에 띄는 아주 잘 관리된 집입니다. 90만 불대 초반이고요. 교통의 요지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머드룸이 너무 짱이다. 세상에. 이게 머드룸이 아니라 이거는 거기라고 하는데 커피 그거 커피 세컨 부엌? 와. 여기서 댁 바로 나가게 해놓고 빨래 같은 것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판 아니야? 빨래판 해도 되게 간단해. 저거 수도꼭지. 너무 잘 해놓은 거야. 세상에. 탐난다 이 집은. 밖에서 봤을 때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였는데 문짝과 전체를 다 첫장까지 해서 몰딩을 다 전체를 해버렸죠. 해보니까 맞춤으로 멋지네. 그러니까 이게 난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몰딩도 봤다. 여기 너무 잘 해놨죠. 세컨부엌으로 해가지고 어머 이것도 냉장고야. 조그만 냉장고네. 그러니까 여기서 커피바로 하면서 커피바로 하고 쓰고. 밖에서 여기서 음식 준비해서 차 마시게 바로. 여기가 고기 구워 먹는 거 있나요? 예, 그렇지. 당연히 있지. 덱도 다 다시 했고. 이게 뒤가 집이 있긴 한데 이 집이 높아서 그래도 괜찮지 언니. 조망도 저 사람들이 문제지. 그치 이 집은 문제가 없어. 요 나무만 좀 잘라버리면 좋겠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어두워. 또 나무 좋아하는 사람. 또 이거 너무 좋아. 오크 이 색으로 칠한 거. 이게 제일 고급스럽더라고. 와 부엌. 아니 이게 있는데도 또 여기에 이렇게 바처럼. 진짜 돈 많이 들여서 고쳤다. 냉장고 와인 냉장고에 냉장고도 다 이렇게 커버를 빌트인으로. 세상에. 근데 궁금했어 부엌이 너무. 이거 티셔츠에도 이거를 같은 걸로 해서 지금 돌렸어. 나가 뜨거워.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에 센스 있어. 아니 그러니까 색상이 색 맞춰가지고 커버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거 두께 봐니 두께. 그래 이건 보통 거의 두 배 비싼 거야. 이거 큰 것도 너무 괜찮고. 후드 봐 후드. 음식할 맛이 나겠다. 언니 이 집 사. 이 집 사. 이 집 사. 이게 천정도 너무 잘 고쳤다. 등도 이쁘고. 세상에. 부엌이 마음에 든다. 부엌이 언니 부엌이 마음에 들어요. 부엌이 집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들지. 규모의 집 사이즈 이 자체가 작은 건 아닌데 집 사이즈에 비해서 요 나무들만 치면 좀 밝고 통창이라 더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저 밑에 집이 있긴 한데 하나도 시야를 안 가리고 좋아요. 이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어머 뭐야 이 나무들도 다 달라 그러면 되겠다. 와 이것도 너무 예쁘게 맑다. 포인트 벽 해가지고. 2층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이쁘지. 저런 것도 되게 센스 있게 해놨네. 그러니까 위에 저렇게 해서 게스트룸 오피스랑 게스트룸은 거의 비슷하네. 여기 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칠판 쓰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나 일하면서 여기다 손님들 명단 쫙 써놓고 해도 되고. 이 장도 빌트인인가? 한국에서 봤던 그런 빌트인 장이야. 아니야 이거는 맞춘 것 같아. 그냥 맞춘 건가? 화장실도 사진에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게 봐가지고. 거울도 멋지다. 있어 보인다. 그럼 돈에 맞춰서. 있어 보인다, 있어 보여. 요런 손잡이도. 이 집에 오늘 잔디를 깎아갖고 시끄럽네, 그냥. 오피스 문이 거대한데요?
오피스에 이렇게 침실로 만들었습니다. 주인분의 아이디어가 집안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고쳐놓고 집 어떻게 아까워서 팔죠? 싶을 정도로요. 너무 좋으네. 우드 쉘터도 다 이쁘고. 와, 이 집이 그래. 왜 안 나갔을까? 밖에서 보기 좀 작아 보여 집이. 그치. 90만불 올머스트 1밀리언이 하다기에는 집이 밖에서 좀 작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잘 해놨네. 여기가 안방 수납 공간이 진짜 많네요. 수납 공간이 가구도 예쁘게 잘 넣긴 했는데 기본적인 수납 공간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가 안방인데 짐이 많아서 그렇지 안방도 굉장히 크고 화장실이 진짜 좋네. 일단 높고 리노베이션을 공간 활용을 너무 잘했지. 공간 활용을 참 잘했네. 이것도 색상 너무 예쁘지 않아 언니?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색상 예쁘고. 와, 빌트인이 여태 본 집 중에 웬만한 골프장 빌트인보다 훨씬 예뻐. 구석구석 너무 잘 해놨어요. 창문에, 신발장에, 이거 다 신발장. 여기도 거울, 다 거울이야. 거울장에, 와, 진짜 잘했다. 와, 여기도 신발장. 와, 아니, 진짜 언니 골프장. 150만불짜리 집보다 훨씬 나. 손볼게 어지간한 거 바닥도 손볼게 없다. 이런거 조금씩 고쳤어. 아, 여기 다 됐는데 여기다도 또 지금 빌트인 만든다는 거고. 옷장이 작어? 와, 여기 무슨 언니 그냥 기도실, 운동실. 해도 될 거 같아.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괜찮다. 드라이 다 해서 놓고. 아, 수납장이 이렇게 많은데 뭐 저 방을 왜 만들어? 안 만들어도 되겠다. 세상에. 이게 안방 나와서 이게 세탁실. 세탁실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아까 밑에 빨래 빨고 그런 걸레 빨고 하는데 밑에 있었고 세탁실도 이것도 세탁기도 제일 큰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성당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방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창문 우드 쉘터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라젯 안에 커스터마이즈해서 장롱을 다 만들거나 또는 클라젯을 없애고 방을 넓혀서 또 북박이 장을 만들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을 쓴 만큼 이 집 가격을 받고 팔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집들의 특징은 이렇게 2층에서 아래층이 넓게 보이는 구조예요. 저도 처음 와서 미국 집을 샀을 때 이런 구조를 샀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펑 트여서 시원하고 넓은 느낌이 있지만 그만큼 또 에어컨이나 히러가 돈이 좀 많이 나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참 아이디어가 너무 독특해. 이게 침대인데 빼면은 침대가 되고 평상시에는 쇼파. 언니 이 방도 완전 커스텀이야. 여기 옷장 맞춰서 만든 거 봐. 커스텀 이거 쇼파인데 당겨서 의자 저기 침대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그러니까 이 집이 내가 지금까지 나 이 집 너무 사고 싶어 언니. 진짜 사고 싶지?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는 또 애기 방인지. 이런 가구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구 다 가져가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치? 클라젯을 다 없애고 빌트인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아이디어 짱이다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이것도. 그치? 요거는 원래 있던 건데 거기 안전하게 이런 걸 만든 것 같아. 최근에 고쳤나 봐. 화장실 너무 깨끗해. 야, 호텔이야 호텔. 와, 이거 언니 진짜 이거 사면 돈 쓸 게 없어. 응? 호텔 화장실인데 이거 완전? 물도 이거 이 사람들이 다 저기를 했어. 다 골라갖고 맞게 했죠. 아니 문도 다 맞게 했어. 지하는 문 너무 고급스러워. 천장이 높아.
냄새도 안 나고. 와, 천장이 진짜 높다, 지하가. 여기도 언니 무슨 쉬는 공간인데. 아, 일로 와봐, 세탁실. 뭐야, 이거. 어머머, 세탁실. 따로 완전 독채야. 세탁실에 여기가 부엌이야. 어머. 이 부엌이 웬만한 집 부엌보다 커요, 언니. 그러니까 웬만한 집 타운홈이나 아파트보다 커. 어머머머, 후드까지 다. 우리 집 거보다 더 좋은데? 후드랑 지금 공사 중에 있나 봐요. 네. 다 새 거야. 웬일이야. 저번에 그 집 팔린 집, 거기 주방보다. 세상에,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지하 주방이. 이거 뭐야, 도대체. 어머머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생각나는 사람.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언니. 우리 둘이 사자. 언니 위에 살고 내가 지하 살게. 부엌이 있고도 여기 따로 이렇게 보조 또 부엌이 있는 거네. 놀이하는 거. 응? 빠처럼. 어. 그리고 지붕을 잘해야 돼, 이거. 어우, 이게 높아서 이게 가능한 거야. 지하니까 보기 싫잖아. 근데 높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천장이 다 막, 오. 안 높으면 이렇게 못하지. 그렇지, 그렇지. 냄새도 하나도 안 나. 이거 타일이야, 타일. 지하는 되게 1층 높아. 그러니까. 아, 여기 방이 있네. 클라젯. 이 사람은 다 클라젯이, 다 오픈 클라젯으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놨어. 그치? 살림하는 사람 진짜 멋있어. 와, 뭐야, 이거. 대단하다. 여기도 봐. 세상에. 또 하나, 여기. 극장 그러니까. 만들려고 손을 다 빼놨대잖아. 그러니까. 다음 사람 와서 만들라고. 지금 그 지하를 하나씩 고치고 있는 중인가 봐. 보조 주방이 뭐 웬만한 집 주방만 하고. 거실에, 세상에, 세상에. 이 집은, 언니, 조금 다듬으면은 1밀리언 받겠다. 그치? 네, 언니와 함께 정신없이 집 구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보기에는 집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안에 구석구석 정말 너무 잘 만들어놔서 손볼 것이 없습니다. 뒷마당은 조금 꾸미고 가꿔야 할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정말 커스터마이징 된 빌트인 가구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었어요. 둘루스 교통의 요지죠. 둘루스에 위치해 있고요. 90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언니도 같이 가냐고요? 원하시면 언니와 함께 다시 한번 집구경 가시죠. 앨란타의 부동산 에이전트 애틀맘이었습니다.